안녕하십니까, 낭만정원사 킴입니다. 오늘 영상은 등나무 관리와 등나무 가지치기 영상입니다. 지금 출발합니다. 봄부터 가을까지 자란 등나무 줄기 기세가 대단한데요, 그냥 두면 환경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등나무와 파고라가 잘 어울리도록 처음에는 고지가이로 모양이 잘 나오도록 가지치기를 해서 수형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. 전지작업은 간단합니다. 파고라 위를 빈틈없이 등나무 줄기를 덮어주면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주면 됩니다. 큰 줄기 기준으로 파고라에 잘 붙도록 잘라줍니다. 또 등나무는 봄부터 가을까지 파고라 처마 끝으로 쳐지는 넝쿨을 3-4에 잘라주면 깔끔하게 관리됩니다. 병충해는 등나무 혹병이 있는데요, 갈색으로 동그랗게 자라납니다. 혹을 칼로 도려내고 알코올로 소독을 합니다. 치료제로는 데프코나졸 도포제가 있습니다. 또 봄부터 가을까지 진딧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가지를 15에서 20cm를 남겨두고 자르면 되는데요, 봄에 꽃도 많이 볼 수 있고 남겨두었던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생겨 시원한 그늘을 충분히 만들어줍니다. 봄부터 가을까지 틈틈이 방제를 해서 쾌적한 심투로 만들어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.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